저는 경북 영덕에서 온 이금옥 권사입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이 시키는데도 무당 흉내를 장담하고 팬티를 말아서 변기에 넣기도 했습니다. 한상이 열리는데 거실에서 큰 맨홀이 열리더니 루시퍼가 아주 긴 해초리를 손에 들고 있고 지옥이 보이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내 간이 굵은 밧줄에 묶여서 서서히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있는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소개로 남편 지사님과 광주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는 날이 금요 철야 예배에서 참석하여 찬양도 하고 목사님께 축사 기도도 받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우리가 기거하는 방에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울면서 두 번이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예배 참석도 거부하고 끌려가다시피 안수 기도와 축사 기도를 겨우 받기도 했습니다. 악한 영이 귓속말로 단상에 서신 박영우 목사는 가짜고 진짜 목사는 사택에서 40일 금식 기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배어로 목사는 보일러 수리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저는 속고 있었습니다. 또 악한 영이 밥 먹으면 배가 터진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남편에게 4층 식당에 가서 밥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사밥이라고 귀신이 속삭여서 그랬어요. 남편이 예수피 하라고 하면 예수피 하다가 개피 소피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딸이 이혼해서 서울 북한산 외딴 오두막집에 살고 아들은 결혼할 아가씨와 헤어져서 타락해 직장도 그만두고 모아둔 돈 다 써버리고 방탕한 생을 하고 있다는 둥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것뿐 아니라 많았습니다. 온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예배를 마치고 기도 받으러 아래 단상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음악이 너무 은혜스럽게 들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렸으나 한편으로는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 생각나고 천국이 그리워서 하나님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은 정말 정말 싫어요. 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가도록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방으로 오면 악한 영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왜 하나님을 찾노? 지옥에서는 내가 최고 높은데 하고 지랄지랄하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 덕분으로 차츰차츰 정신이 돌아오고 좋아져서 남편 일로 한 달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 예전 같지 않고 내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귀신이 속삭였습니다. 얼마 후 안디옥 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도 진짜고 교회도 진짜 광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루에 세 번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오후 2시 저녁 예배 꼭꼭 참석하고 안수 기도, 축사 기도를 열심히 받고 남편 집사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차차 좋아지면서 목사님께서 세 번이나 다 낫다고 해서 아멘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보니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과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 간증이 아니고 우리 이금 권사의 간증에 조금 한 가지 보충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금호 권사의 남편 이철 안수집사입니다. 저 부부는 올해 4월 28일 금요일에 강주 안디옥교회에 처음 와서 오는 날이 금요일이어서 금요 철학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을 하고 축사 기도를 받은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밤에 이금호 권사는 악한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정신이 없이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5월 1일에 제가 4층에서 저녁을 먹고 방으로 가니 집사람이 없어서 교회 주변을 30분 정도를 주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 결국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여기 있는 것이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 감금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오랫동안 실종신고 절차를 마치고 경찰차를 타고 교회 성교원 주차장에 와보니 집사람이 성도님 세 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본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강제로 끌고 교회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안수 기도와 축사 기도를 받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도 있었음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금호 권사를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환영해 주신 박영우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금호 권사님을 차로 모시고 왔는데, 다가오는데 아예 차에 안 내리려고 하고 막 줄다리기 하고 막 피하고 막 어떻게 정말 이건 정신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버리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 거예요. 성의 역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파기도 오고 세부 예배드리니까 성이 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여자가 팬티를 벗어갖고 그냥 던져버릴 정도라면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다섯 개 저런 분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꾸준히 축사하고 진짜 박용호는 40 금식 가고 지금 있는 박용호는 가짜다. 그 정도 환장해버리죠. 근데 우리 은혜가 내가 저 가짜 박용호 진짜 박용호는 40 금식 갔다 가는데 귀신 속삭거리고 뭐 해볼 수가 없는데 성의 역사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또 정신 쪽 하신 분도 있어요. 계속하는데 그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도 타고 또 암 낫고 그 전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정신병은 정말 암보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랬구나. 암도 그렇고 전국의 정신병자들 교회에서 정신병자 받아들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아예 안 받을 거야 아마. 우리는 받겠다. 알겠다. 그 오셔서요, 제가 강사방 제일 좋은 방 줬어요. 강사방 교회 있을 때 뭐, 제일 좋은 방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쓰세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제 전국에
정신환자들 수백 명, 수천 명 와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받아줄 테니까. 예. 왜요? 암 환자, 정신환자만 다 난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셨는데 못하겠어요. 이제 더 자신 있어요. 예.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